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김밥 먹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장자 호수공원,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구리에 있는 장자 호수공원이에요. 여기 저쪽에 이따가 갈 건데 장자 곤충 생태관이고요. 그 앞에 있는 지금 잔디 공원입니다. 거기 나중에 시간 되면 가봅시다. 자, 여기가 제일 좋은 이유가 주차를 바로 이렇게 하고 이 잔디 광장에서 이런 식으로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최고의 공간입니다. 또 이 저쪽 넘어서 호수를 끼고 저렇게 조깅도 할 수 있고 산책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지역이 까마귀도 있어? 까마귀? 아빠 안 보이네. 일단 여기가 구리에서 치자면 구리의 강남이에요. 강남. 구리의 강남. 구리의 강남이라서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자공원의 구리의 강남이면서 또 하나의 좋은 쪽에 저쪽에 토평역이 하나 생겨요. 8호선 암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별내까지 지나가는 그 지하철역이 2022년? 23년? 그 안에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구리 부동산 상승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좋은 녹지와 공원이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나무도 이렇게 나오려고 눈꽃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대요. 지금 눈꽃도 이제 보여요? 이제? 암튼 이런 좋은 지역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연못이 있는데 나중에 봄 되면은 여기 개구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개구리도 두꺼비도 있을 수도 있고 알도 낳고 그래요. 보면은 여기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올챙이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근데... 저쪽으로는 이렇게 도룡룡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빠 이리 와 아빠. 여기에? 저쪽에 도룡룡이랑도 있다고 그때 표지판이랑 붙어있었어. 근데 왜 지금은 없어? 지금은 모르지. 자, 이렇게 한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있어? 와, 잠자리가 이렇게 먼저 반겼습니다. 자, 여기서 날아다니는 잠자리들이었을 거예요. 오, 매미. 어디? 매미 탈가. 허물. 매미 허물도 있고. 매미다. 이런 식으로 호수공원에서 나왔던 이런 조개들이랑. 뱀어물도 있어요. 뱀어물. 어디 뱀어물? 글씨 읽어봐요. 뱀어물. 어디? 아빠요. 원래 실제로 보면 엄청 작아 얘. 그치. 작지? 얘도. 이게 돋보기로 커져 보이는 거지? 얜 누구야? 피라미. 그래. 아빠 그거 낚시게임에서 피라미 잡았는데 여기도 피라미. 그래 맞아 피라미야 피라미. 슈리? 쉬리. 쉬리. 쉬리예요 쉬리. 얜 돌고기. 돌고기. 지우가 이제 글씨를 읽으면서 여기를 구경할 수 있네요. 동작해. 자, 여기에 부피란 친구가 저렇게 엉숭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빠 원래 여기 동적이 있었던 데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조금씩 매번 바꾸나 봐요. 다슬기도 적혀있는데 다슬기가 보이니? 저기 다슬기. 아 저기
여기 아빠 저기 민물새우도 있어. 민물새우도 있고. 아빠. 저기 봐봐 붙어 있잖아. 이끼 먹고 있잖아. 그래? 여기. 어 저건가? 어 그러네. 야 새우가 이끼를 먹고 있어요. 붕어는 그쪽으로 옮겨갔나 보네. 자. 야, 붕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안 보이네. 우리 안에 숨어 있어? 저기. 아빠, 미꾸라지 찾아보자. 우렁은 있는데 미꾸라지는 지금 안 보입니다. 뭐야, 안 숨어 있나 봐. 저기요. 어? 얘는 뭐야? 응? 아, 이 색깔이 얼룩 동사리. 아, 우리 옛날에 그 계곡에서 봤던 게 요거나 보다. 동사리나 보다. 그치? 비슷하지? 응. 아저씨가 잡아준 거. 어, 얼룩 동사리래. 아, 예. 여기는 어두컴컴하게 되어있네요 지금. 이거는 아 여기 새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새뱅이 아까 전적이 있던 친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야. 뭐야? 비지오나 플랑크톤이랑 플랑크톤은 소리가 없나 봐. 어 소리를 못 내요 플랑크톤. 생산한 거를 달팽이랑 우렁이 친구가 이렇게 먹나 봐요. 그 친구들을 물방개, 장구애비 아빠, 그런 친구들이 먹고 얘네 소리를 못 내나 봐요. 이 친구들을 다시 물고기들이 냠냠냠냠냠냠 먹더니 이 친구들도 저런 개랑 새우들이 또 조금씩 먹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가 나. 아빠 차라가 얘네를 먹어. 그러게 모르겠네. 아이고. 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소리가. 새들도 눌러볼까? 새들도? 포토존이네. 지아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볼까? 사진 찍을 날개 있는 사진 찍는 데가 있네. 날개를 팔이 없었죠? 아니 날개를 달아보아요. 착각 됐어. 여러 가지 벌집들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야 저기 말벌집이나 봐요 말벌집. 여기 거미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이게 벌집 안에 벌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래. 근데 거미 같아 왜? 거미 같이 느낌이. 응? 악어. 악어. 이게 악어 아니라 장자 모습 제일 큰 모습이야. 나 악어 같긴 해야죠 하다. 그렇지. 그래? 그럼 악어가 여기 숨어 있는 건가? 응. 땅바닥에? 응. 조심해야겠다. 꿈틀거리는 순간 우리 다 잡혀먹는 거야. 여기는 뭘까 있어? 그러게. 우렁들이 있네, 우렁들이. 아빠 여기 민물새우 있다. 민물새우도 있고. 새우가 많네. 여기 써있잖아. 아 이건 식물 이름인데? 원래 식물들이 있었나봐. 야 이거 미꾸라지인가? 이거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왜 있어? 미꾸라지 밑에 있었나봐. 새우 있고.
야, 이번에 새우가 많이 있네요. 이 보라지 옆에 있는 데를 갖고 가고 싶다. 물방개도 있어? 여기서는 가끔 행사도 해요. 그래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 이게 살을 엄청 쪘어요. 그게 고양인가요? 아니면은 너구리인가요? 진짜 살쪘다. 고양이 친구도 있네요.